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포자는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오래간만에 한 3년 쉬다가 공부 시작하는 애, 아니면 3년 동안에 그냥 공부 거의 안 하다가 고등학교 공부를 바로 하는 애 때문에 이제 수포기자 시리즈 하는 건데, 이제 영포자입니다. 영포자. 영어포기자. 아, 저도 일정 부분, 제가 이제 수능 1회인데요. 8, 7학번도 되고 9, 4학번도 되는데, 제가 수능 1회인데 영어 저는 하나 틀렸는데 저도 영포자입니다. 왜? 하기 싫었습니다. 나 억지로 했습니다. 자, 영어. 외국인들은 이제 듣기.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듣기부터 배워요. 엄마, 엄마 해봐. 그러다가, 엄마 하면 되게 좋아해요. 아빠 했다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럼 됐잖아, 인생. 한번 죽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치? 아빠! 한번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읽으라 그럽니다. 이게 아빠야, 아빠야. 그러다가, 못 쓰면 혼냅니다. 제 쓰기. 욕심이 점점 많았죠. 이런 과정을 배우는데, 우리도 실제로는 듣기 말하기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쵸? 그게 늦죠. 그냥 막 읽고, 쓰고, 이걸 중심으로 해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읽기는 많이 하는데, 쓰기를 안 합니다. 쓰기를 안 하죠. 쓰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늡니다. 정작.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영어 쓰기 해서,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해서, 요즘 쓰고 있는 그 상물의 생각들을 영어로 다 쓸 수 있으면, 네. 그거 외국에다가 딱 팔면 잘 팔릴 거예요. 한국은 덜 팔리는데 내가 보장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외국에는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영작을 하세요, 그걸로. 네. 796명 중에서 30% 정도가 영포자래요. 그러니까 영어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도 30% 정도는 영포자고. 그런데 이제 영포기라는 거에 의미가, 나 서울대 안 가. 이것도 포기거든요. 안 가나요? 못 갑니다. 아, 예, 못 갑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어요. 안 가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능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능력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라고요? 못 하는 애들은 드물어요. 못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루에 15시간씩, 2년, 3년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서울대를 못 갔다. 그랬을 때는, 아, 재능이 떨어지는구나. 얘는 능력이 없어. 못해. 왜? 못하니까 연구대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다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핑계를 대요. 아우, 허리가, 부들부들하고. 아우, 저 지금 기분이 나쁘고, 막.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라는 사람이 돈을 벌 때 못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다가 자꾸 이게 고정이 되니까 능력이 고정돼서 나중에는 능력이 못 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대학은 수학이 좌우를 하고요. 영어는 연봉을 좌우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하기 싫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글로벌 시대에서 자, 영어를 해리포터가 한국말로 썼으면 한 50만 권 팔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영어로 썼기 때문에 조단위로 팔린 거예요. 제가 영어로 써놨을 때, 영어로 동화를 하나를 재미있게 딱, 정말 좋게 딱 하나를 쓰잖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한글로 쓰면, 그죠? 인쇄 해봐야 천만 원 나오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죠? 천억이 천만 원이 됩니다. 영어는 뭐라고요? 생존입니다. 자, 통역기 나옵니다. 지금 이어폰에다 꽂으면 한 500만원, 뭐 300만원 주면 번역을 해준대요. 근데 책자는 어떡하려고요? 아, 책자도 이렇게 쭉 펜으로 읽으면 읽어준대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데 안 읽어줘. 그러니까 내가 알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다르고 디테일도 다르고 사고력이 달라져요. 글로벌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영어는 대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 영포자, 영어 포기자 보니까 수포자는 굉장히 자세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써놓고. 근데 영포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유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읽지를 못하니까 포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군 발음이 참 좋은 편인데 근데 이 학생도 발음이 쌍군 발음으로 들어보든지 잘하는 사람 발음 들어보면
이게 발음이 잘못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나중에 토익을 하는데 안 들려요. 나는 스튜덴트 이렇게 외웠는데 거기서 스튜덴트 이렇게 나오든지 나는 impossible 이렇게 외웠는데 거기에 impossible 이렇게 나오면 possible, impossible 그죠? 그러면 안 들려요. 이게 뭔 단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 기호부터 공부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건 중고등학생인데 어쨌든 따라 읽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래가지고 저기 mp3나 아니면 저기 노트북 하나 들고 저쪽 방에 가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어떤 사람이 독해를 읽어주면 따라서 하고 재미있게 읽고 이렇게 기분 좋게 네. 오케이 콜 미드 영어를 따라서 읽는다면 미드도 오 되게 좋으는데 미드를 한 시간 이상은 안 되고 40분이요 아 40분은 허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읽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특히 원어민 발음으로 했을 때 빼거나 아니면 붙여서 있는 연음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해서 따로 암기하지 않으면 못해요. 잘못 발음을 암기하는 순간 교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자, 내가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읽어줘야 돼요. 영어 선생님 좀 하면 좀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는 기초를 모릅니다. 기초를 구성하는 법을 기초를 구성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이게 문법의 디렉토리 같은 거라고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막 영어 발음 서우적거려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목 영어의 목차 20개만 써봐. 그럼 첫 번째 아 뭐 동사 있고요, 뭐 오형식 명사 있고요, 형용사 있고요, 부사 있고요, 동명사 있고요, 뭐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CJ 있고요 이렇게 요 목차도 못 외워요. 안 해오니까 자기가 할 때마다 아 우주야 우주. 갈래가 있어요 갈래. 그러면 여기 아, 부정사 부분은 뭐뭐 있어? 그러면 명사정용법 있고 형용사정용 있고 부사정용법 있어요. 그랬더니 오 똑똑한데 그럼 부사정용법 뭐뭐 있어? 그럼 뭐뭐뭐뭐 있어요? 한번 문장 써봐. 그래서 딱 쓸 수 있으면 아 이제야 내가 이제 영어를 담을 그릇을 완성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무대뿐 그냥 보고 읽고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어 문법 책을 제가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라도. 다음에 영어 단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어 당연히 모르죠. 영어 선생님 왈 20년 고3만 했던 영어 선생님 얘가 영어 단어만 다 외우면 문법 이틀이면 된다고. 아 그래 하루에 해줄게. 8시간에 해줄게. 4시간에 해줄게. 끝. 영어 단어만 외우면 된대요. 별로 어려워요. 영어 단어만 하면 된대요. 근데 영어 단어도 암기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면 외울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가니까 문제예요. 단어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근데 20번 쓰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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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번 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쭈루룩 한번 쓰고 보고 다음번에 쭉 가리고 모르고 했으니까 또 쭈루룩 쓰고 그러다가 본 다음에 이건 알겠어 그럼 넘어가고 이건 뭐지? 이거 모르는 거 다 체크했다가 그것만 또 쭈루룩 쓰고 쭈루룩 쓰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쭈루룩 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봤더니 요거 두 개 또 다시 모르겠어. 그럼 요 두 개를 또 쭈루룩 쓰고 그죠?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데 아이 바보입니까 맨날 아 이렇게 그렇게 외워도 돼요. 어떨 때는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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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이렇게 그죠? 아 그렇게 하면서 액센트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좀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암기, 단어 암기도 애들한테 단어장 하나 사, 외워. 딱 그랬더니 애들이 하루에 30개씩, 선생님 잘했죠. 아니지, 오늘 30개 쓰면 다음날 31개, 다음에 32개 한번 해보는 거지. 피크치까지. 그래서, 쌤, 제 능력이, 100개는 빡세요. 그럼 줄여, 다시. 50, 51, 52, 52. 이렇게 올려. 어떻게 올려? 이렇게 있으면, 단어 암기할 때, 개수를 늘리다가 부담되면 내리고 다시 늘리다가 내리고 늘리다가 내리고 그래서 끝까지 가. 그럼 나중에 300개를 쭉 보면 외워줍니다. 아니 좀 도전을 해서 게임처럼 레벨을 올려야지 맨날 초보 수준에서 머물러가지고 단어장 쌤 저 10개였어요 파이팅
그렇게 하루에 10개씩만 꾸준하게 3년만 외워도 대박. 근데 까먹는 건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게 게임처럼. 다음에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는 학습 용어를 뭐 제기대명사가 뭐예요? 몰라요. 선행사가 뭐예요? 몰라요. 선행사? 아, 먼저 행사를 해요. 쌤, 어떤 행사를 할까요? 아, 그러면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영어 정리는, 학습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빨라요, 사실. 팍 나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쫙 나가고. 거기다 원서까지 하라고 그래. 학생 수준에 안 맞게 막 헉헉대고 나가니까, 원래 내 실력이 아닌데, 이해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지. 자, 문제집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가장 자기한테 좋은 거는 20%가 틀리고 80%를 맞는 문제집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근데, 아, 난 진짜 각오하고 할 거야. 그러면 한 30%나 40%짜리. 그죠? 지금 딱 교과서 수준이죠? 수학이? 네. 자, 그래서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 위에 거 하면 진도가 안 나가집니다. 그러면 이 20%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80%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80%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책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요? 아, 요거 쉬운 거 하고,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모르는 게 나옵니다. 다음 책은 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을 올라가야 되는데, 수학은 한 8강대, 7단계나 8단계. 아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영어. 영어 활용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생존 영어. 회화 영어. 그냥 영어 재미없잖아. 처음에 하려고. 회화부터 외워. 논마링부터 해가지고. 회화부터 쭉 해갖고 회화를 한 예를 들어서 200문장을 외웠다고 쳐봐. 그러면 한 500문장을 외웠다고 쳐봐. 그러면 다음 영어 문장 볼 때 친숙해져.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어순의 틀을 외워. 말하는 순서가 있어. 어순의 틀. 요게 문법이에요. 어순의 틀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 문법이에요. 어순의 틀.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요. 공부를 막 하고 하고 달렸더니 너 이것밖에 안 달려? 그럼 포기해버리죠, 애들이. 제일 가슴 아픈 말. 부모님들 이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너 공부했는데 그거밖에 안 된 거. 그치? 나는 이 말은 안 쓰잖아. 네. 나 이거 쓰면 나는 나도 있지. 그리고 누가 나한테 유튜브 보고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지금은 나이가 되니까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 3만 개 찍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학창 시절에는 못 견디지. 자, 그 다음에 아니 공부를 했어. 영어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알아. 그래서 교육방송에 있는 거를 딱 해설하더니 한글 뜻이 이해 안 된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슨 뜻이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성찰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한 말이요. 아, 그래요? 자, 너는 여기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것들, 간단해 보이지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안 됐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장 구조. 글이 무엇인가? 인문학이 무엇인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자, 그 다음에 영포자는 포기한 사람들은 간단해요. 용어를 몰라. 단어. 누구나 다 그래. 영어 포기자든 수학 포기자든 국어 포기자든 용어 모르고 학습 용어를 모른다는 거야. 학습 용어. 학습 용어. 그런 다음에 학습의 배경이 되는 단어들을 몰라.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뭐냐면 기초나 기본 이론을 단단하게 외우는데 기본 공식을 단단하게 못 외웠어. 그게 뭐더라요? 수학을 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쌤,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뭐예요? 그럼 다시 유도해줄까?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원리는 알고요. 그게 뭐더라? EA 플러스 MD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처음부터 유도를 해줘. 유도를 안 해주고 먼저 외운 다음에 빠르게 하고 싶으면 유도를 해달라고. 다 외웠는데요. 쌤, 이게 단어를 알거든요. 아는데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 오묘한 수학의 이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줄 거야. 니네는 그렇지 않냐?
기본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다 똑같아. 기본 이론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우리 유형을 몰라. 아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형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해. 열심히 하면 된대. 공부만 해. 막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열심히 잘 썼네. 시험 안 나와. 아 공부하면서 안 나온다고 해. 재수없게. 선생님 이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1%라도 안 나와요. 어 1%는 나와. 근데 99%가 안 나와. 그래 그럼 99%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어떤 거는 뭐 출제 확률이 60%인데 저거는 공부 조금 하고 그러더니 틀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유형을 퍼센트 뭐라고? 유형을 알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외워야 돼. 아 방학 동안에 이거 할 거야. 아 언수, 애탄 이렇게 주고 오늘은 언어 이걸 다 외워야 돼 통째로 하늘을. 다음날은 수학을 하늘을 통째로 외워야 돼. 야 공부법에서 사람들 유튜브 뒤지고 그러면 공부법의 공통이 뭔지 알아? 어떤 사람이 꼭 나와. 어떤 블로그 딱 하면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를 외우세요. 영어 가면 꼭 나와. 영어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를 외우세요. 국어는 꼭 안 나와. 국어 한 거를 통째로 외우세요. 외울 게 없네. 없어 그거는. 아? 국어 어떻게 하면 돼? 유형 3개 분량을 외우면 돼.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용이 뭐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자 어쨌든 3회분을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응? 자 그래서 영포자들의 해결책. 자 영포자들의 해결책들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찾으면서 쭈루룩 여러 가지 해결책 써놓은 거를 다 모았어요. 그 블로그 하나에 이렇게 한 개씩만 써있어요 거의. 그래서 쭈루룩 모아봤는데 자 영어 영화를 한 편을 통째로 암기하래. A4로 쓰면 몇 장 정도 될까요? 4-5장? 50페이지입니다. 와. 제가 예를 들어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그거 예를 들어서 그거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같이잖아요? 그러면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한 편을 통째로 다 외우면 발음이 달라져요. 그들이 말한 발음 눈높이까지 그대로 해야 돼. 영화 배우처럼. 그래야 액센트도 문장도 문장의 타임도 호흡도 좋은 배우들이 녹화를 따로 한 거니까 더빙을 하고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하고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암기를 하고 암기를 하는 순간 중위 수준에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암기하는 영어 프렌치 차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또 영어 말하기 대회 언구를 쓰고 발표를 시켜요. 이거를 하는 순간 영어 말하는 속도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돼요. 보통 애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이렇게 읽어 영어를. 띄어쓰기에서 띄어 읽는 게 엉망이면서 안 붙일 때 붙이고 붙일 때 안 붙이고 한국을 읽는다면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자기가 원고를 써보고 고치고 그걸 말하는 과정 속에서 속도로 감을 익혀. 다음에는 매일 10분 기초 영문법 해갖고 있더라고. 아주 쉽게 나온 거. 매일 10분 동안 오늘은 at만 배워 전치사. 아 50분 동안 오늘은 뭐만 배워 뭐 이렇게 되게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매일 10분씩 뭔가 문장을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포자의 여행 영어 아까 얘기했죠. 회화 같은 거 대화. 아 이걸 가지고 하나를 잡아서 이거만 다 외워서 이게 한 달 걸려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 해외여행 갈 때 써먹잖아. 그잖아.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 잘 읽어주면서 독해주는 사람이 있어. 설명도 잘해주고. 미드로 하는 영어 있거든. 내 유튜브 채널에 잠궈놨지 열쇠로. 미드 있어. 영어 공부하는 미드. 엄청나게 도움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도 공부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식도 얻을 수 있고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다 보면 신기한 걸 보기 시작하지. 오, 저 동굴 속에서 금괴가 발견됐다. 필리핀 동굴에 에? 1번 사령관이 숨겨놓은 금괴가 몇 군데가 있다. 막 기록만 보게 되지 계속.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저쪽 어디에는 막 외계인의 구조물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끝이지 그지? 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10번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암기한테 말고 10번 쓰라고, 10번 줄치라고. 자, 그 다음에 영어 동화로 옛날에 내가 이제 이것도 영어 동화로 논술 만들면서 한 200권 정도 작업해갖고 프랜차이즈점 하나 만들고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만 하라 그래서 아니라고 다 전 과목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만했는데 어쨌든 영어 동화 스터디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영포자 문제집만 달달달달 풀고 답 쓰고 문제집 달달달 풀고 답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교과서만 방방방방 외우고 근데 흥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영어 비문학 독해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 많아 짧게 짧게 상식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단편 같은 거. 근데 영어 뭐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인 글들만 쭉 단편으로 모아놓고 수능식으로 간단하게 문제 내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풀게 해주는 책이 있으면 잘 팔릴 텐데 너무가 재미없어서 그지 않냐 상희야? 네. 네가 좋은 글 좀 모아. 그래서 편집해갖고, 응? 상분 영어 독해 딱 해갖고 하나 딱 내면. 예, 알겠습니다. 돈 벌 텐데. 네. 좋은 거 모아봐, 진짜. 네. 상해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응?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한 6줄, 7줄짜리인데 읽으면 감동적인 거.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아이디어 잡아놓으면 나중에 쭉 편집해갖고,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왜 없나 모르겠어. 있으면 사람들 사볼 텐데. 그다음에 영어 문장 수거를 공부하게 되면 영어 수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문법으로 분석될 수가 있잖아. 그치? 영자론이라는 카페가 있고 황인영 카페 영어 카페가 있어. 이렇게 제일 많이 쓰고 이그젠포유라는 그 유료 이렇게 분석지 파는 데가 있어. 그 유명한데 세 개가 이그젠포유. 황인영 카페, 영자론 이렇게 세계 대세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불경 암송하듯 외워라. 그래서 뭐 서울 몇 등급 맞는 100문장, 기적의 100문장, 200문장, 300문장, 기적의 505문장, 1001문 뭐 이런 게 다 있거든? 네.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외우게 해줄 테니까 순서대로. 할 거 많은데 지금 엉뚱한 거 는 아니었어. 잘 생각을 했어. 해. 근데 듣기는 말하면서 듣지 않으면 듣고 말해보지 않으면서 없어. 그게 맞나? 그죠? 네. 이거 봐. 영능자가 얘기하잖아. 너 쓸데없이 그거 듣고 몇 개 맞췄다고 오 잘했다 이렇게 소용없다는 거지. 자, 해결책 심화. 자, 영어를 하는데 영포자들한테 야 키워드 좀 찾아봐.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 못 찾아. 국어도 못 찾는데 영어를 어떻게 찾아. 키워드 잡는 거 언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뭐야? 순서가 뭐야? 왜 이렇게 돼? 몰라. 이건 따로 가르쳐줘. 거기다가 애들이 이제 정말 영어를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드 이렇게 배웠어. 어떤 단어를 중학교 때는 이런 단어로 써. 그런 단어 있지. 예를 못 듣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단어로 써. 해석이 안 돼. 막 어색해. 왜? 단어를 보면 사전적으로 쓰는 1차적인 의미, 고우는 가다잖아. 네. 우리 할머니 갔어. 네. 그지? 저 사람 인기가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문맥적 의미. 그러면 이 영어 단어도 2번 의미, 3번 의미, 4번 의미가 있거든. 이걸 또 다시 다 외워야 되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단어 쉬운데 나는 해석을 못해요. 그래. 아니, 단어 모르는 거야. 정말 어려운 건 단어야. 왜? 이거에 18번의 의미를 네가 알아? 영어권에서만 쓰이는데 그것도 학식도 엄청 뛰어난 애들이 전문서적 볼 때만 나오는 이 고우의 18번적 의미야. 알아? 모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단어 분석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인생을 통달하고 너 단어 알아? 행복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단어 알아? 열심히 한다는 게 뭐야? 저도 모르겠네요. 알았어. 너 알아. 지금처럼 하면 돼. 네. 열심히 알겠어? 네. 이런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착착하고 문맥적 의미를 빼지 못하니까 꾸준하게 단어를 문장 안에서 문맥이니까 문장 안에서 문장의 맥으로 문장의 흐름으로 그지? 네.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야.
거기다가 나왔더니 수요 공급이 뭐야?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수요 공급이 만나는 가격 얘기하고 그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큰 배경 지식 아니더라도. 그래서 고등과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들었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어색하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야! 영어 보고 오라 그래. 나 안 가. 내가 그랬는데. 영어 모방을 해야 돼. 응? 이게 일본어를 할 때는, 일본 사람처럼 일본어 할 때는 아나카도 어쩌저쩌 이렇게 느낌상으로 좀 흔들흔들해서 하도 일본어처럼. 영어를 할 때 왜 버터 바른 것 같아. 근데 버터 바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무뚝뚝하게 굿모닝 오케이 이렇게 그냥 뻣뻣하게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버터 바른 것처럼 처음에는 모방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나름대로 창조가 되는데,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 해결책이 되게 심하다. 또 이렇게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여기다는 영어만 쓰래. 그 다음에 밑줄만 치고, 여기는 한글 해석이든 문법이든 여기다만 쓰래. 설명 문법도 여기다 쓰고 한글 해석도 여기다 쓰고, 여기는 영어만 쓰고 여기다 치고 영어만. 그래서 요 딱 가리면 영어만 순수하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반반 영어. 그 다음에 아이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래. 그쵸. 다 그거죠.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근데 아이들한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주면 뭐라고? 밥 10개를 주고 한 번에 다 먹어 이런 거잖아. 네. 그게 선행 학습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랬더니 이것만 다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 그지? 네네. 단계가 또 놀아가면 또 이렇게 해. 알려줘. 이게 다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몇 단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설명하잖아. 애한테 궁금해하지 말라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무기력. 나는 해도 안 돼. 이거 진짜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이제 살려주기가 쉽지 않아. 좋아. 잘 돼. 공부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고. 진짜 저 이렇게 하면 계속 될까요? 잘 될까요? 또 망할지도 몰라요 라고 누군가 얘기했었어 옛날에. 네. 그지? 근데 지금은 그 생각 안 하지, 그지? 네. 최소한 망하진 않는다 해야 돼. 그지? 네. 내가 지금에서 더 하면 더 했지 내가. 아유 이 정도로 뭐 그렇지 않냐?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에서 더 당장 하라면 좀 빡세져. 그지? 네. 좀 다져줘야지. 자, 동화쌤이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문법 영어 동명사가 뭐고 부정사 뭐고 분사 부분이 뭐고 뭐 이런 거 뭐 유튜브에 좀 녹화해놨고, 그다음에 직독직해를 하는데 직독직해를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직독직해도 수준이 달라요. 수준에 따라. 제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은 나 간다 to 학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to가 뭐지? 그러면 나중에는 나 간다 학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는 I go, 그 다음에는 나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독직해도. 나중에는 해석을 안 해요. I go to school이에요. 이 쉬운 걸 왜 해석해?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직독직해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저소녀는 예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바보냐고! 저 소녀 알아? 안 돼. 예쁘다 알아? 안 돼. 근데 왜 번역해, 사람들한테. 저소녀는 예쁘다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하지마! 네가 이게 어색하니까 한글로 번역해보는 거지. 영어로 하면 영어로 이게 다 영어로 해석하고 영어로 풀어버려. 직독직해를 하는 이유는 영어 어순을 익히기 위해서. 영어 어순을 익히다가 그 순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법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배우기 위한 거야. 그 다음에 직독직해를 하는 이유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속도. 왜 속도가 빨라져요? 아니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I go to school이면 야 전광판 지나가고 멈춰 나 뒤로 갔다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려면, 듣기를 하면서 잠깐 멈춰 나 뒤로 가고 해야 되는데 왜 나와 이렇게 할래요?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독해를 하는.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외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퍼펙트하게 번역해서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주시지 완성형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1단계 직독직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아 네 수준에 따라 직독직해를 해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수업을 해? 이해됐어요? 네네. 직독직해. 자 문장, 100문장, 200문장, 500문장, 뭐 1000일문, 1000문장 까뿐하게 암기해 주셔야죠. 문법책 만들어야죠. 1단계 만들었죠 저번에? 네. 그래서 12단계까지 만들면 나중에 그죠? 책 그거 출판하세요. 네. 이 문법책을 만들어가면서 가끔가다 목차 마인드맵을 시험을 봐야겠죠, 그죠? 네. 제일 처음엔 기본 목차, 기본 몇 개 있는지. 이거 알아요? 몇 개나 써주세요.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안에 또 세 개씩. 자, 요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에 세 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에 네 개가 있는데, 요거에 중요한 단어가 20개가 있는데, 예외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야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거 나왔구나. 이렇게 딱 갑니다. 아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번 뱉어서. 쓰다가 보면, 이 사이에서 문장도 들고, 단어도 들고,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단문. 하고 문장 구조. 와, 문장을 영어 시험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세 단락이나 네 단락으로 해서 이 단락 간의 관계들 글쓰기 원리와 관련돼서 배워야 되고 수능 이 문제가 유형이 어떤 건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수능 듣기 보강을 하고 읽는 속도를 빨리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오답 정리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정리한 걸 여기다 최종 정리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틀린 걸 딱 보니까 파랗게 된 연패 안에 마인드맵 안에 내가 틀린 걸 빨간색으로 팍팍팍팍팍 다 써 있어. 어법을 그렇게 하면 1년만에 풀고서 하면 다 맞음. 퍼펙트. 항상 만점 받고 할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네. 영어 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영단어 그죠? 네. 영어 선생님들이 얘기했어. 영어 단어만 되면 끝난다. 영단어가 되는데 기왕이면 문장 안에서. 그랬더니 아 문장 하려고 늦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만 외우든지 이렇게 외우든 저렇게 외우든 근데 문맥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에? 기본 작성량 있어야 되고 기초문법 정리해야 되죠? 읽기 속도 빨라야 되죠? 그 다음에 풀이 방식 정립되고 오답 정리해야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포자의 특징 근데 단함 야남 덜씀 아 읽는데 힘들어요. 아 소리 내고 에너지 소리 눈치 봐, 내가. 아, 읽어봐. 그랬더니, 거만하게 읽어. 아, 힘든데, 진짜, 아니, 공부는 뭐라고? 학습? 원래 힘든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냐. 아, 밥 먹으면 배부르지? 네. 아, 배불러요. 더 먹어. 아, 배부르니까요. 못 먹어요. 더 먹어. 당연하지. 내가 그 얘기하는 거지. 힘들어요. 당연하다고. 나 끝까지 안 해. 항상 하다 말어. 아, 딱 한두 번 하고, 아우, 됐다. 중고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반복도 안 해. 시간 투자도 조금 해. 그러면서 자기 영포자 해. 특히 일정한 고정 시간이 없어. 영어를 하루에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수포자하고 영포자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24시간 중에 짝이 갖고 이 시간에는 무조건 수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영어. 이게 시간을 고정하는 게 있어야 돼. 적어도 수학 영어. 그런 포기는 아니잖아. 네. 그렇지 않냐? 그렇죠. 다음에 시험 범위를 몰라. 포기자들은. 어차피 포기했거든. 쉬운 것만 하니까 외면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해. 그 다음에 맨날 문법 모르게. 아, 제가 문법을 몰라서 영어를. 아, 문법을 몰라서. 그러면 문법을 얼만큼 해야 돼요? 초등도 문법, 중등도 문법, 고등도 문법 다 똑같아. 대학생도 문법 다 똑같아. 어차피 여섯도 해야 돼. 한번 모르면 계속 몰라. 영포자를 위해서 1년만 투자하세요. 절대적인 분량이 필요합니다. 일정 양이 있어야지 말인데 애기들을 뭐 한 번에 말잖아요.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잘하지. 그럼 어마어마하지. 그 고기를 넘느냐의 문제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따라하세요. 영어 좀. 영어와 영어 시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영어는 검정이 잘하는데 영어 시험은 시험의 유형이 있잖아요. 시험의 기술이 있고 단어만이라도 좀 해결하시라든지 문법 2일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수업 시켰었어.
어법 다 틀리던 애가 2일 동안 빡세게 어법하고 막, 막 불고 그랬더니 다 맞았어. 시험 전에 이틀 하면 돼. 지금? 안 나와. 내신한테는 필요해, 너 수능에서는. 짜투리 시간에 집중하시는. 짜투리 시간을 뭐라고? 자주. 자주. 영어 단어를 뭐라고? 짜투리 5분에 한 번, 두 번, 5분을 10번 찾아갖고, 5번 찾아갖고 하면 쭈루룩, 쭈루룩, 쭈루룩. 붙어. 이제 문법책 한 권이라도 좀 만드신 다음에, 나 공부 좀, 영어 공부 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안 만들고, 무슨. 영포제. 즐거운 질문. 영포자를 위해서 누군가 즐거운 질문. 아까 너한테 그랬잖아. 네. 재밌고, 교훈 좋고, 즐거운 질문 좀 모아서 책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하니까. 교훈이 되는 영어 단문 같은 것도, 그치? 네. 재미난 거, 이런 거 모아갖고, 재미난 시장. 아, 영어 독해를 재밌게 해석을 하면, 와, 신기하다. 와, 재밌다.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포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바라고, 두 번째는, 영포자들이 도움되는 목록이나, 지금 나는 이렇게 영포자를 위해서 이렇게 인트로만 하잖아. 네. 영포자가 보는 동영상, 영포자는 하는 단어장, 영포자 이렇게 영포자 이 전문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영포자 전문 블로그. 근데 이제 넓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업하는 거 말고 어 자기 장사하고 막 학생들 꼬시는 거 말고 그냥 진지하게 누군가 어떤 선생님들이 영포자를 위한 이 대책. 이 모아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영포자를 위한 그 인트로 수업이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단계가 다 있는 거고 결국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말하고 말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라도 좀 완결을 하고 했다고 해야 된다고. 100문장 하자, 100문장 끝나고 200문장 하자. 500문장 하지 않으면 끝나고, 끝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옛날 종합영어 같은 거 할 때, 다 그랬어요. 거의 99%가 1단원을 싹 한번 꺼, 나머지는 다 점점 하얘지고, 여기도 하얘요. 책을 보면.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기본 영어를 만약에 본다고 치어요.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이 여기에는 영어만 다 해석, 그냥 영어만 공부하고 해석하고 넘어가요. 끝까지.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이 익숙해요. 한 서너 번 봐서. 네. 그때 이 옆에 있는 한글 문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돼요. 왜 그러냐면 갈 때마다 막혀. 좀 이게 분사가 원뜻인지 생각을 불렀더니 문장 나오고 이게 형용사 문장 나오고 이력 문장 나오고 그치? 좀 뒤죽박죽이잖아. 그치? 네. 이 문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문장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돼. 훨씬 빠르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오늘 영포자 이 얘기를 봐. 감상. 질문 있어. 아? 질문 있어. 뭐? 혹시 여기 8번에서 아. 그 8번에서 그 영어를 1년만 투자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1년만은 절대 분량을 충족할 만큼 투자하자고. 네, 근데 그 1년만이 그냥 1년 내내 영어만 투자하자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아니 하루에 2시간 1년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1년? 아 진심으로? 네. 왜? 됐어. 아 거기다 플러스 1년만 더 투자해. 그럼 말도 다 할 수 있지. 거기다 또 할지 1년만 투자해도 해야지. 근데 쓸 수가 있지. 그 3년을 꼬박 안 빠지고 투자를 하면 그럼 되겠지. 네. 근데 수학이 더 중요해서 영어야 미안. 수고하셨습니다.